그럼 빨리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시프에서 다른 걸로 아까 바꿀 수 있다 했잖아. 바꿔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도잖아요. 도에서 이게 시죠. 그러면 시에서 반응 또 내려가는 게 또 여기서 반응 내려가지 말고 오는 내려가면 시프레시잖아요. 그쵸? 도에서 오는 내려가는 게 시프레시잖아요. 맞죠? 오는 내려가 볼게요.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어려우니까 쓰지 말고. 오는 내려가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오는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죠? 오는이나 있나요? 아니죠. 어, 비슷해. 오늘이잖아요. 이게 도라고 생각하고 도래 도래 이렇게 나오세요. 어, 맞네. 오늘이잖아요. 이게 오늘 차이잖아요. 그럼 이게 10프렛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게 10프렛이에요. 이거 두 개가 보면. 그러면 도, 도 10프렛, 라 10프렛, 도 10프렛, 라 10프렛을 빨리 해볼게요. 응. 이것도 어렵네. 하나 말하네. 그쵸? 그러면 라를 또 쉽게 바꿔볼게요. 그럼 라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겠죠. 이 근처에. 되나요? 너무 낮죠? 그러면 어, 이거 맞네. 이렇게 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빨리 되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변형음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컨셉은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카리나 콘체르트 있잖아요. 처음에 그 미카코냐.
다른 걸 열고 다른 거 잡으면 또 리프레시 또 나와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 없다. 그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네 가지는 때에 따라 다 필요하고 쓰게 돼요.